24쪽 하단입니다. 관심론, 우문화완력연자, 온실경, 거기에서부터 깁니다. 또 묵기를, 이것을 이제 같은 여자 토달아놓은 걸로 하면은, 온실경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저 온실경에서 말하기를,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래요. 토대로 하면은 온실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되죠. 중승, 여러 스님 네들을 모욕을 시키면 이제 뭐 요즘 같으면은 모욕탕을 잘 지어갖고 여러 스님 네들이 모욕을 잘할수 있게끔 하면은 공덕이 많다. 지금 그 말이죠. 복을 얻음이 한량이 없을 것이라 하니, 하니토록 하면이 안 되고, 라 하니,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 입말로 번역을 할것 같으면은 밑에서 해석에 올라가면 뜻이 더잘 드러나요. 이렇게 한량이 없는 복을 얻을 것이라 하니,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하니, 이것은 어느 사법에 의거하여야 공덕을 비로소 이룹니까? 만일 간심만 한다면, 간심론 아닙니까? 다른 거, 사법은 다 무시하고, 간심일법이 종섭지행이라 마음을 관찰하는 한 법이 온갖 행을 다 보수하는 것이라 해서, 만일 간심만 한다면 상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묻는 게요. 그 온실경에는 스님 네들 모욕을 시켜드리면은 그 복이 많다고 했는데, 그럼 간심만 해도 뭐 그렇게 사법으로 뭐 이런 복 짓는 일안 하더라도 간심만 해도 그런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뜻도 여기에 이제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여러 스님 네들을, 모욕을 시켜 드린다는 것은 세간의 유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세간에서 모욕탕에서, 몸에 때를 씹는 그런 모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 하냐 하면은, 우리 그 마음에 때를 씻는 것을 말하는 게지, 몸에 모욕을 해갖고 몸에 때 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죠. 세존께서, 마땅히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온실경을 말씀하시어, 그 모욕하는 법을 받아 가지게 코자 하셨으니, 요건 이제 하요금명자가 있으니까 사역동사니까 시킴동사, 그 세욕 모욕하는 법을 받아 가지게 할때 하요금명자가 되거든요. 그래 하고자 하시니, 이렇게 이런 까닭으로 모든 그 세상 일을 빌려서 진종 참다운 그 종지, 그것을 비유하여, 칠사 공양공덕, 일곱 가지 일의 그 공양하는 공덕을 은밀히 말씀하셨으니, 이제 드러나지 않고, 그 속에는 그 일곱 가지 칠사 공양공덕, 그것을 그 내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온실경을 설하셨다. 그 일곱 가지 일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럴 때는, 하나는, 둘은, 서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글자는 여기에 있어도,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해야 뜻이 잘 드러나요. 첫째는, 요거 이제, 칠사 공양공덕, 그것을 이제 말하거든요. 그 일곱 가지 일이라는 것은, 첫째는, 청정한 물이요. 두 번째는 요 연자가 태울 연자 밑에 불화자.
이제 불을 지피는 거. 이렇게 연등 이렇게 하면 이제 등에다가 등불을 키다 이렇게 동사가 되거든요. 이 태울는 자가 그러니까 불을 키는 것이고 셋째는 이 조두라 해갖고 요즘 말로 하면 비누를 갖다가 조두라 그래요. 그 조두고 네 번째는 양지 그냥 버드나무 가지로 가지고 그 옛날에는 양치를 했다는 기라. 그래서 이제 이쑤시개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이제 버드나무로 가지고 이빨 이렇게 하면은 이가 휘어지고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칫솔. 다섯 번째는 정해.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하는 재고. 옛날은 그 왕개물 이런 거 없으니까 재를 시루에다가 담아가지고 물을 부으면은 그 물이 그 막 그 그까지 빨래하고 그랬어요. 이제 무엇을 씻을 때 재료를 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해가지고 닦으면 깨끗해 되거든. 그게 이제 청정하게 하는 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것도 이제 우유 뭐 비누 같이 뭐 그렇게 되는 거 기름. 그것이고 일곱 번째는 소고 내인이 이 일곱 가지 일을 들어가지고 일곱 가지 법에다가 비유한 것이다. 그 앞으로 이제 일곱 가지 이제 법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비유고 경전에서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마지막에서는 법으로 결합을 시키거든요. 그걸 갖다 법합이라 법합. 일체 중생이 이 일곱 가지 법을 써가지고 모욕을 하고 장음을 하면은 모욕을 시키고 또 장음하면 모욕 자기 자신으로 말하면 모욕하는 거고 남에게로 말하면 모욕을 시켜 드리는 거고 모욕 장음하면은 능히 삼독 무명의 때와 저 이건 더러울 예자니까 구애에 하는 것만 때라고 하면 되죠. 무명의 때를 제거할 수 있나니라. 제거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위에 능이 이렇게 새기지 말고 삼독 무명의 때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일곱 가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에는 일곱 가지 비유고 여기에서부터는 그 비유를 이제 법합을 시키는 기요. 첫째는 법개니 여기는 정수, 첫째는 정수요, 이랬죠. 여기 이제 첫째는 법의 이제 계율이니, 개니, 세온 건비하야. 그러니 허물건, 요거는 아니비자가 아니고, 이거는 그릇비자. 잘못된 거, 그릇비자. 그 허물과 그릇됨을 씻고, 이제 세온 하니까 따뜻하게 이제 싹 씻어낸다, 이 말이에요. 세온하여서, 세연하는 것이 요렇게는 세온 건비가 유여 정수하야 요렇게 하는 게 좋죠. 마치 깨끗한 물이 여기에도 이제 하야토를 달지 말고 여기 갔다고 하는 것이 거제 진구까지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첫째는 법의 계율이니 법계니 건비 허물을 갖다가 깨끗한 씻어내가지고 씻어내는 것이 마치 깨끗한 물이 모든 진구를 제거하는 것과 같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토가 지금 이대로 해놔놓으면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토를 그리 멈춤 그 선배님들이 달아놨더라도 그 뒤에서 잘못된 거는 혼치야 돼. 그래야 여기 비유가 딱 들어맞지. 두 번째는 지혜니 안과 밖을 관찰해서 관찰하는 것이 마치 불을 지피는 것과 불을 켜는 것과 같아가지고 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불을 켜가지고 능온 정수요 능이 깨끗한 물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같고 세 번째는 분별이니 모든 악을 분별하는 것이 간기하는 것이 모든 악을 버리고 버릴 간택해가지고 그 버리는 것 그것이
마치 그 비누와 같아서 조두가 아, 능히 때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과 때를 깨끗하게 제거해내는 것과 같은 것이오. 네 번째는 그 진실한 것이니 모든 망어, 거짓말이죠. 그런 것을 끊는 것이 마치 그 양지가 버드나무 가지, 그 치솔 뭐 그런 거, 양지가 국이 입의 냄새를 다 소멸시킬 수 있는 것과 같고, 다섯 번째는 바른 믿음이니 그 뜻을 갖다가 잘 아주 결정을 해서 아무 염려 없는 거, 그것이 마치 그 깨끗한 재료 가지고 몸을 이제 이렇게 문대는 게죠. 몸을 이제 마찰을 해가지고 그 모든 풍을 갖다가 다 물리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요. 나쁜 말이야 뭐 습기 뭐 그런 거 풍습 이런 것을 갖다가 싹 아주 물리치는 것과 같고, 여섯 번째는 조식위원. 식은 이제 숨이거든요. 숨을 잘 조절해서 유연, 부드럽고 연하게 숨이 유연하게 하는 것이니 너무 강강한 것, 모든 강한 것을 갖다가 굴복을 시키는 것이 마치 그 기름과 우유와 기름 그것과 같아가지고 그것이 피부를 갖다가 소통을 시키고 아주 윤택하게 하는 것과 같고, 일곱 번째는 참개는 이제 자기 부끄럼, 남 부끄럼 뭐 그런 거죠. 부끄러운 것인 것이니 모든 악업을 갖다가 참여하는 것이 마치 속옷과 같아서, 속옷이 그 추한 그 몸을 갖다가 가리는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법합을 시켰어요. 이런 것은 그 사상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글만 읽어봐도 이게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뭐 딴 얘기 해갖고 시간 소비할 것이 없겠죠. 이상 칠사는, 이상의 일곱 가지 일은 모두 경 가운데서 비밀지장이라. 아주 그 경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 의미가 다 그 속에 잠겨 있는 것이다. 그 열애가 마땅히 그 모든 대승, 이근, 요, 이제, 영리한 그 근기를 가진 자를 위해서 서라는 것이고, 이거는 비 아니다. 소승, 들의 지혜가 옅은 아주 하열한 자. 범부, 하열한 그 범부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닌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능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해, 깨달아 알 수 있는 이가 없다. 그래 나누니까 말에만 따라가다 보니까 스님네들 막 모욕을 시키고 해야 그 공덕이 있는 건데, 그 관심만 해가지고 어떤 무슨 그 공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실제는 경전에서 그런 말들은 이러한 깊은 뜻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말만 따라가면 안 된다. 지금 그 말. 그러니 선문에서는 그 보면은 전체를 갖다가 우리 마음 그 닦고 마음 깨치는데 그런 걸로 기계를 싹 시켜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 제목이 관심론이거든. 그 마음만 잘 관찰하면, 공부만 잘하면은 그 속에 계정의 사막이 다 포섭이 돼 있다 이 말이. 그 궤도 보면은 도공계가 있고 정공계가 있고 그래요. 선정을 다 잘 닦으면은 계행이구만 선정 중에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게.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번개할 택이 있겠어요? 또 도공계는
공부를 잘해갖고 도를 이루면 그 가운데 그만 계행과 육도만행이 거기에 그만 체중원이라 그 체성 가운데 원래 부족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관심만 하면 된다. 지금 그 말이죠. 또 여기에 이제 또 막 또 그 온실경에 대한 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 온실자는 그 따뜻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이 따뜻한 집이냐? 내 몸이 바로 따뜻한 집이라는 게요. 네? 몸이 시아라. 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온의 신, 이것이 바로 온실이다. 소위로 그러한 까닭으로 이 말이요. 지혜의 불을 붙이가지고 정계탕, 청정한 계율의 탕을 따뜻하게 이제 덮이고 또 몸 가운데 진여 불성을 모욕을 시킨다 이 말이야. 시키는 것이니 수지 이 일곱 가지 법을 갖다가 잘 가져가지고 스스로 장엄할지니라. 장엄해야 할 것이다. 이게 마땅히 비구들이 당이 하면 뭐 마땅히 그대 비구가 할 필요 없고 그냥 그만 당연히 뭐 그런 뜻도 되고 하니까 비구가 총명이지로 아주 총명한 날카로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두 다 성인은 이제 부처님 뜻이지요. 성인의 뜻을 갖다가 깨닫고 여설 수행. 부처님 말씀한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해서 공덕을 성취하게 되면은 모두 다 성가에, 성가는 불가지요. 불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금시에 요즘 때 중생들이 우치하고 둔한 근기들이 이러한 일을, 사법을 측량하지 못하고 세간의 물을 가져가지고 지뢰, 이 우리 몸뚱이를 갖다가 지뢰라고 그래요. 진류, 지수화풍 4대의 그 바탕에다가 그 지수화풍 4대는 서로 장애가 되거든. 이 몸뚱이 육체를 갖다 지뢰라고 그래요. 지뢰의 몸을 씻고 스스로 말하기를 그 부처님 교법에 의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 어찌 그리친 것이 아니겠는가. 우선 차자는 또한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우선 뭐 하는데 또한 또 진여 불성은 범부의 형상이 아니다. 범행이 아니다. 번뇌 친구가 번뇌의 때가 본래 모양이 없는데 번뇌 진구가 때가 없다. 본래 모양이 없는 것이다. 번뇌도 그 모양이 없죠. 없는 것인데 어찌 유해의 수 장애가 있는 그런 물을 가져가지고 장자는 가지다. 그 무명의 몸을 씻을 수 있겠는가? 그 무명 번뇌는 이 세간의 물 가지고 씻어낼 수가 없다. 사불상은이니 그 일이 서로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는 게다. 될 수 없는 것이다. 상하는 것이니 운하 어떻게 세간의 물 가지고 모욕한다 해가지고 도를 통할 수가 있겠느냐 깨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그 지뢰의 몸이 청경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은 상관 자신은 항상 가만히 관찰해 봐라. 이 몸뚱이는 본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탐욕으로 인해서 부정소생이라 아주 부정하게 생긴 것이다. 치에 여기 이제 그 뭐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그 한때 뒤섞여 가지고 뇌에 안과 바깥이 막 충색이라 꽉 차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갖다가 구공의 상류 부정이라 그래. 아홉구멍에 항상 더러운 물이 줄줄 흐르고 있다고. 또 치문인가 어딘가 보면은 신여 행치기라 그랬어요. 이 몸은 걸어 다니는 변소와 같다. 행치. 몸은 행치과 같다. 그러니까 이동 변소. 이 몸뚱이가 그대로 변소라는 게라. 근데 그 더럽다 이 말이죠. 한 것이니
만일 이 몸뚱이를 씻어가지고 청정한 것을 구한다면은 그는 마치 진흙을 씻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청정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잘 점검을 해본다면은 밖으로 물로 가지고 몸뚱이 씻는 것이 부처님의 그 본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락이 되고,